지금 박상현 선수 서비스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시는 걸 보시다 보면 김정덕 선수랑 박상현 선수가 공을 정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공에 임팩트가 잘 맞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김정택 선수나 박창현 선수의 부드러움을 많이 배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떨어지는 숏볼에서 김정택 선수가 드랍을 날카롭게 왼쪽으로 바로 구사를 하셨네요. 지금 김정택 선수가 머리 띠를 하기 위해서 잠깐 타임을 신청하셨네요. 네, 현재 세트 스코어 2 러브입니다. 지금 김정대 선수의 자세를 잘 보시면요. 콕이 상당히 살아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콕이 생명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크로스 정말 좋았네요. 네, 지금 방금 떴는 발리 힘이 좀 들어간 것 같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모서리로 맞아서 T존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상황에서 김정재 선수가 상당한 포스트로 점수를 냈네요. 박상현 선수가 지금 게임을 상당히 김정덕 선수를 상대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래시죠. T존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이브로 빼는 아주 좋은 드라이브 정석이었습니다. 포인트 발리에서 지금 실수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좀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고개를 가오가오 흔드네요. 지금 박상현 선수 파이팅이 필요할 때입니다. 10-2 지금 게임볼인 상황이고요.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한 템포를 뺏어가는 호스트 점수였습니다. 아, 샷 벽에 붙었네요. 김준 선수가 참 탁월하게 상대편에 좌우로 흔들어서 찬스가 나오는 공은 앞으로 빼거나 타이밍을 상당히 잘 뺏어서 지금 한 세트를 김정대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감기 걸렸나 봐. 숨소리가 안 좋아. 아니, 막나?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니까. 파이팅해. 나만 얘기만 3등이야. 지금 보시는 경기는 8강, 8강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기노 어중간하게 T존에서 모이는 공이다 보니까 찬스였네요. 아, 백을 치는 타이밍에서 너무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샷이 많이 깊었네요. 지금 앞볼에서 드랍을 받는 자세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높았네요, 공이. 아, 실수를 하고 있네요. 아, 지금 드랍 정말 칼같이 모서리로 들어가는 샷. 김종생 선수가 정말 폼이 정말 깨끗한 선수 중에 동호인 중에 하나인데요. 김종생 선수를 보고 있으면 참 저 자세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지만 몸이 그렇게 되질 않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 지금도 들어오는 샷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찬스공. 찬스공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드랑 챌린저가 나뉘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0-1으로 지금 매치볼이 되었습니다. 자, 김종택 선수의 서브. 네, 방금 김종택 선수와 박상현 선수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김종택 선수가 2-0으로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